울산의 주요 생산시설을 둔 금호 석유화학이 2,560억 원을 투자해 울산의 NB 라텍스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빠르게 늘어나는 글로벌 NB 라텍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4만 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MB 라텍스는 의료용 장갑이나 산업용, 가정용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증설이 끝나면 금호 석유화학의 생산 능력은 95만 톤으로 늘어나 글로벌 생산 능력 1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